안녕하세요. 작은 새와 함께하는 성경 히브리어 119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오랜만에 창세기 본문 또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1장 3절입니다. 네, 1장 3절 히브리어 이렇게 쓰고요. 발음은 이렇게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바요메 알로힘 예히 오 와예히 오. 네. 잘 읽어지나요? 저와 계속 발음 연습하고 계시는 분들은 어렵지 않으시리라 생각이 되고요. 처음 몇번 건너뛰고 처음 보시는 분들은 굉장히 생소하실 것이 생각이 됩니다. 발음 연습 계속 진행하신 분들을 기준에 맞춰서 읽었습니다. 자, 중간중간에 좀 이상한 표시들이 있죠? 그거는 무시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 바요메를 보시면 바는 이제 그리고 뭐 그런데 그러나 왜냐하면 이러한 그 문맥에 따른 접속사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예. 유드가 있고 그다음에 요메가 있죠. 아마라고 읽게 되면 아마는 이제 말하다라는 그런 어근입니다. 아마가 어근이고요. 그래서 유드와 같이 붙여 써서 말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요메 하게 되면 그리고 가라사대 이런 말이에요. 예전에 가라사대라는 말 많이 썼죠.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문법을 하나하나 따지면 굉장히 좀 어려워져요. 네. 그리고 지겨워지고 어린아이들이 우리 말을 배울 때 하나하나 따지면서 배우지 않았어요. 엄마가 이런 상황에서 저런 말을 할 때, 아, 이런 의미로 저렇게 말씀하시는구나. 나도 저런 소리를 내면 되겠구나. 라고 하면서 배우는 것처럼 똑같이 바요메 하면 그리고 가라사대,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이런 식으로 아, 이런 뜻을 쓰는구나. 라고 읽다 보면 나중에 저절로 요메라는 게 말씀하셨다, 바요메 그리고 말씀하셨다 이런 의미로 익숙해질 것입니다. 나중에 이제 히브리어를 정식으로 공부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이제 제대로 공부를 하셔야겠죠? 네, 저는 이제 늘 말씀드렸다시피 히브리어를 전공한 사람도 아니고 제대로 배운 사람도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은 제 수준에 맞춰서 여러분과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요메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라는 뜻이죠. 엘로힘은 여러 번 공부하셨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자, 예히입니다. 예히. 자, 예히를 보시면 이게 let there be 영어로 let there be잖아요. 있으라 생겨나라 이런 말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히 이스라라고 말씀하셨죠. 예히. 자, 예히를 보시면 뭔가 창조하는 동사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동사죠. 양쪽에 유두가 있어요. 유두는 힘, 팔이란 뜻이죠. 중간에 헤이가 있습니다. 창, 호흡, 공기 그리고 성령을 가리키는 알파벳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성령께서 양쪽에 팔을 들고 계신 모습이에요. 네. 성령께서 두 팔을 들고 계시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단어를 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히는 바로 이스라 성령께서 창조의 역사를 하시는 모습으로 확인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죠. 오는 이제 빛입니다. 빛. 빛을 이제 딱 보니까 알레프, 바브, 레이시죠. 알레프는 하나님의 알파벳이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바브는 연결하는 그런 못이죠. 레이시는 사람의 얼굴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바로 빛이죠. 네. 그리고 하나님 그리고 사람입니다. 하나님이면서 사람이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죠. 오, 그래서 오는 빛입니다. 오 안에 오라는 단어 안에 예수님 보이시죠? 하나님 보이시죠? 네, 바로 하나님.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이신 예수님 그분이 바로
비치십니다. 오. 그다음에 바예히 오. 바예히 그리고 있었습니다. 오 빛이라는 말이죠. 전체 다시 읽어보면 바요메 엘로힘 예히 오 바예히 오라는 말이죠. 그렇게 어려운 발음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요메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엘로힘 하나님께서 예히 이스라 오 빛이여 빛이 있으라 바예히 그러자 있었습니다. 무엇이여 오 빛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요메 엘로힘 예히 오 바예히 오 이렇게 해서 창세기 1장 3절 같이 공부해 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